머신 쓰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스트롱홀드를 사용해 본 건 2017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현재 4.5kg짜리 모델이고요. 올 7월 달에 스트롱홀드에 런칭된 모델입니다.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머신이 한 2,800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 머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기계는 그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스마트 로터기를 만든 업체에서 생산한 기계고요. 자동 로팅이 가능한 기계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가스를 이용해서 드럼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형태의 로팅을 한다면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고 이 내부에는 할로겐, 열선을 통해 가지고 로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전기식 기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겉에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터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설정 부분 설정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있고요. 기계를 테스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쿨링 바스켓 조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눌러주면은 그린색으로 표현이 되면서 실제 조명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쿨링 훅 하면은 이제 뭐 교반, 네, 냉각 교반 회전도 되고요. 쿨링 팬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을 위한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에어컨만큼은 아니어도 선풍기보다는 좀 셉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요, 실제 할로겐 열을 주게 되면은 안에서 이렇게 이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럼히터, 이 드럼히터라는 항목은 드럼의 외부 벽에 열선을 꽂아가지고 열을 주는 거거든요. 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전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반을 통해 가지고 회전을, 콩들이 머무르지 않고 타지 않도록 생두들을 솎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스신 로터기에 달려있는 댐퍼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블로어라는 기능이 있어서 소리 들리시죠? 세게 하면 소리가 커지고요. 네. 이건 이제 회전수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배기를 천천히 내보내주고 세게 하면 빨리 내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팅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로팅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수동 로팅 부분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로팅, 프로파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수동 로팅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로팅을 하듯이 유저가 원하는 대로 직접 컨트롤을 해가면서 로팅할 수 있는 수동 로팅 구간이고요. 프로파일 로팅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은요, 국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 브라질의 생두의 프로세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워시드다, 허니다, 내추럴이다, 내추럴. 그러면은 로팅을 미디움으로 먹겠느냐 아니면은 미디움 다크로 하겠느냐 4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로팅을 선택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은 로팅이 진행이 됩니다. 아, 이 프로그램은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은 스트롱홀드 본사에서 연구팀들이 수많은 로팅을 통해 가지고 안정된 프로파일이다라고 느껴지는 최종적인 프로파일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정말 초보자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로팅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장치네요. 아마 로팅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은 수동 모드로 로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로팅이 진행이 되면은 프로파일 항목에서 히스토리를 눌러보시면요, 그동안 쭉 로팅이 됐던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케냐 AA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케냐 로팅을 했던 프로파일입니다. 아, 이거는 로서님께서 해보신 거죠? 네, 테스팅을 하면서 투입량 4kg를 집어넣고 케냐 AA라는 커피를 제가 로팅을 해서 이렇게 이거는 수동으로 하신 거죠? 이건 제가 다 수동으로 한 겁니다. 네, 이 기계를 테스팅해보기 위해서 네. 수동으로 다 해본 겁니다. 아리차 워시드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이커피 같은 경우는 2kg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브레이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트 로팅을 진행한 겁니다. 로팅이 진행이 될 때 이 화면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로팅이 진행되는 항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보통 저희가 크롭스터나 아티산 같은 걸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롱홀드는 그게 그냥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원두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실제 누르면은 기존에 이 볶아졌던 로팅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재현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서님께서 로스팅을 하시고 이렇게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두면 네. 다음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로스팅을 하고 싶다 하면 똑같은 생두에 똑같은 무게를 투입을 하고 네. 이 버튼만 눌러주면
네. 똑같이 로스팅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했던 로스팅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스트롱홀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로스터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는 할로겐이 드럼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생두는 이 드럼의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열원인 할로겐을 작동을 시키면 이 할로겐의 열이 콩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열풍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샘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샘플봉이에요. 샘플봉이니까 이 안에 생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상단에 할로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으로 보면 이렇게 관이 하나 있어요. 이 관을 통해서 열풍이 이렇게 올라와요. 위에는 할로겐, 밑에는 열풍, 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동 로스팅으로 들어가서 작동을 하면은요, 저 밑에 하단에 열풍이라는 항목이 있죠. 열풍, 할로겐, 드럼히터, 교반, 블로어. 그러면은 스트롱홀드는 열원이 총 3개입니다 열풍, 할로겐, 드럼히터. 이게 이제 X버전부터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열풍하고 할로겐으로만 조절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열풍으로 한번 제가 줘 보겠습니다. 화력을 주시는 거죠? 네, 화력은 0부터 0.5 단위로 1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8 정도를 놓고 할로겐도 똑같이 수치를 한 8 정도로 놓겠습니다. 드럼히터는 한 2 정도. 네. 그러니까 열풍은 말 그대로 열풍이고요. 할로겐은 복사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럼히터는 전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반은 실제 콩을 넣은 이 드럼이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댐퍼의 위치. 네. 시작을 하면은 원했던 만큼 예열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목표 온도도 설정할 수 있나요? 네. 목표 온도도 이렇게 수치로 되고요. 올릴 수가 있고요. 얘를 누르면은 바로 수치를 입력해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잠깐 꺼볼까요? 네. 이머전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배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능, 와이파이 기능. 본사에서 사실 사용하시는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 기계의 물리적 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AS를 할 때 좀 편하겠죠. 로스팅 머신의 모양이,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드럼형 로스터기랑은, 네, 좀 많이 다른 형태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롱홀드는 수평으로 세워놓은 이유가 콩을 안에다 담아놓고 안에서 열을 쏩니다. 콩한테 직접적으로. 회전을 수평으로 하면은 열을 제대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저 드럼형 로스터기랑 스트롱홀드랑은 좀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저도 처음에 되게 편견을 갖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2017년도에 스트롱홀드를 대회 때 처음 봤을 때는 기계를 막 뭐라고 했었어요. 얘로만 볶으면 커피 맛이 다 이상해 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할로겐을 이용한 전기식 로스터기로만 볶으면은 커피들이 약간 스코치드 아니면 그을린 듯한 메탈릭한 느낌이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접해보니까 실제 그런 느낌이 났어요. 와, 할로겐으로 볶은 커피가 다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론을 좀 이해를 하고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로스팅의 플랜을 잡아보니까 가스식하고 거의 비슷한 맛을 구현을 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할로겐을 통해서 로스팅을 하면은 보존 기간이 짧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건 로스팅 방식,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상미 기간이 짧다는. 네, 맞습니다. 상미 기간이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단지 장비 때문에 정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프로파일을 저장해 놓고 자동으로, 네, 로스팅을 할 수가 있다. 네. 열원을 아주 디테일하게도 세팅을 해서 로스팅 가능하다. 네. 그리고 와이파이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 네,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는 어디에 필요한 건가요? 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는 이 부분인데요.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공장에 있는 와이파이를 설정을 잡아놨거든요. 이 와이파이를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요, 본사 서버와 연결되어 있고 본사에는 그 스트롱홀드 스퀘어라는 어떻게 보면 애플 스토어 같은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앱에다가 이런 제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두에 대한 프로파일을 잡아서 이 제품에다가 올리면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로스팅한 걸 나는 이 프로파일을 좀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은 스퀘어라는 데에다가 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으세요. 한번 로스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